자, 우리 지금 이 새로 나가는 이 단원에 있는 이 부분부터는 조금 진지하게 들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이제 뭐, 물론 가까이는 이제 학교에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포함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또좀더 멀리 봤을 때는 이제 뭐, 고등에 들어가는 기본 문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는 잘 들으셔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일단 이 단원이 시제에 대한 내용이 시제, 전체적으로 앞쪽에 나와 있는 시제라는 건 이제 영어로는 이제 tense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이제 뭐 현재형, 과거형, 뭐 미래형 이런 등등의 이러한 어떤 어떤 사건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그러할 것들을 무엇으로 영어에서는 주로 표현을 하느냐? 이 동사를 가지고 표현을 해요. 동사를. 그래서 이 동사로 표현을 하는 이 시제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영어에는 생각보다 시제가 되게 많아요. 영어에는 시제가 12개나 있어요. 12개나 있어도 12시제가 있는데, 그렇게 다 많은데, 나는 그렇게 많은 거못 들어봤는데,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뭐 현재형, 과거형, 또뭐 미래형, 이런 정도 알죠? 이 단원에서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현재형이라고 배웠던 거하고는 조금 전혀 다른 현재형 하나를 배울 거고, 또이 현재형도 생각보다 중요해요. 과거형은 뭐 너무 많이 우리가 하는 거라 뭐 그닥 그렇게 없지만, 그리고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 현재 완료라고 하는 이 문법이자 이 시제를 가장 중요시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주로 이 지금 교재에서는 이 현재 완료와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다룰 거고, 거기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걸딱 정리를 하고 갈 겁니다. 이거부터는 이제 기본 문법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뭐 관사네 뭐 이런 것들은 기초 문법에 들어가면 투부 정사,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현재 완료 뭐 이런 내용들은 전부 이제 기본 문법에 들어가고, 이거는 그냥 그대로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중에 우리가 먼저 그 현재 시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현재 시제라는 걸 얘기하면 다들 이건 다 아는 건데요. 현재형, 현재형, 나는 지금 학원에 있다 뭐 이런 단어, 이게 공부할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현재 시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달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현재형 언제 쓰느냐? 현재의 사실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쓴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I have two brothers and one sister. 여기에 쓴이 have가 지금 이 문장의 동사죠. 보다시피 현재형입니다.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두 명의 남동생, 남자 형제와 한 명의 여자 형제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우리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없죠. 두 번째. 자, 제이슨은요, works at a company, 어떠한 회사에서, company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한다. 근데 accountant란 단어는 회계사란 뜻입니다. 회계사. 여기 있는 s는 뭐뭐로서라고 쓰는 단어입니다. 회계사로서 일을 합니다. 이것도 뭐 지금 하고 있는다는 뜻인가? 현재형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나는 중학생이다.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쓰죠? 그러면 대부분 다 I am a middle school, 괜히 썼네, 긴 거, student 라고 쓰는 거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문장 좀 바꿀게요. 뭐라 바꾸냐? 나는 중학교에 다닌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쓰죠? 일단 나 중학교 미들스쿨인가? 이렇게 쓰겠죠? 그럼 문제는 동사입니다. 뭘 써야 되나? 그랬더니 다닌다라는 표현에 해당되는 영어가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다니다, 다니다. 뭐가 있을까? 나는 중학교 다닌다. 아,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없어. 그랬더니, 그래?
나는 고 없으면 안 되나? Go to a middle school. 난 어떤 한 중학교 다닙니다. 근데 에이, 고는 가다란 뜻이잖아. 고 가다란 뜻이지, 다닌다는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I go to a middle school이 맞는 형태예요. 어? 다닌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고가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 의문점 하나. 두 번째는 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의 현재형입니다. 현재. 그죠? 그럼 지금 간다는 또 그런 형태로 돼야 되지 않나? 이상하죠? 뭔가? 나는 당연히 의뢰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고우가, 다다라는 고우가 막상 문장에 쓰려고 봤더니 좀 말이 안 맞아요. 그럼 이거를 지웠다고 치고, 이거를 몰랐다고 치고, I go to a middle school이 된다면, 나는 중학교에 간다는 표현이잖아요. 몰랐다고 치면.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간다란 말은 지금 간다는 뜻인가요? I go to see go. 좀 이상하죠? 무슨 얘기냐면, 이 go를 막상 간다라는 말은 이 현재형을 쓰려고 봤더니 안 맞아요. 쓸 수가 없어요, 여기는. 자, 선생님 잘 들으세요. 내가 왜 갑자기 이런 막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느냐면, 자, 그리고 났더니 이 I go to a middle school이 난 중학교에 다닌다라는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결론이 났어요. 왜 그러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 지우고 이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재 시제, 방금 설명했던 뭐 go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뭐 가지고 있다는 have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면 공부한다는 study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현재형 시제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에서 현재 시제를 언제 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진짜 지금 현재 상태, 지금 현재에 해당되는 부분을 나타낼 때도 물론 씁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초 영어를 배울 때는 이거를 배웠어요. 이렇게 쓰는 영어에서 현재형.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거에 대해서 머릿속에 넣지 마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내용을 머리에 넣으셔야 돼요. 영어에서 현재형 언제 쓰느냐? 물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쓰는 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더 중요히 생각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 쓰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아까쯤에 I go to 뭐 middle school 했잖아요. 그럼 이때의 go는 가다란 표현인데 여기서는 지금 간다는 현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반복형입니다. 반복.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어제도 갔고 그제도 갔고. 아, 물론 중학교는 특수상 뭐 금요일 일요일 토요일 날 일요일은 안 가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이 행위가 일어나는 거. 이럴 때 현재형을 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왜 쓰냐면 여러분 읽어 보세요. Jason works at a company as an accountant란 말이 있죠, 아침에. 이거 해석 한번 해볼까요? Jason은 일한다. 한 회사에서 accountant, 회계사로. 아까 설명해드렸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일한다는 뜻인가요?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에요? 일하고 있는 중이라면 뭘 써야 되냐면, Jason is working이라고 쓰셔야 돼요.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쵸? 어? 그러면 대체 이게 지금 틀린 문장이 아니야? 이건 뭐야? 자, 조금 전에 했던 이 반복의 행동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제이슨은요, 이 회사에서 이 회계사라는 이 직업으로 일을 오늘도 합니다. 어제도 합니다. 그제도 했습니다. 뭐 내일도 할 겁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우리가 보통 뭐냐면 직업이에요, 직업.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해석할 때는 제이슨은요, 회계사로서 어떤 한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란 말은 지금 일을 꼭 하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회사의 직원입니다. 직업으로 반복적으로 이 행동을 한다는 뜻을 쓸때 씁니다.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 현재의 의미가 아니에요, 더 이상.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My parents. 이제 물론 여기에는 usuall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usually는 보통은이라는 뜻이에요, 보통은. 자, 왜 여기에 굳이 go to를 썼느냐? 우리 이전 단어에서 배웠지만 go to bed는 침대에 가다가 아니고 잠자리에 들다라 그랬습니다.
근데 10시에 잠자리에 든다 그랬는데 왜 현재형을 썼습니까? 지금 10시가 아닌데. 지금 10시 아니잖아요. 이 이유는 이 10시에 잠자리에 든다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그럼 사람이 한 행동 중에 직업과 같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일상적인 행동 중에 반복적으로 하는 건 뭐라 그래, 우리가? 습관이라 그러죠. 이 습관을 나타낼 때 또한 현재형을 씁니다. 이게 유저리 쓰는 이유는 무슨 기계도 아니고 항상 10시는 될수 없잖아요. 뭐 그런데 뭐 어쨌든 뭐 보통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합니다라는 의미를 쓸때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현재 시제라는 말을 딱그 머리에 떠올릴 때 제일 생각이 나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반복입니다. 영어로 repetition이라는 이 단어가 현재 시제하고 딱 매칭이 돼야 돼요. 항상. 이해됐습니까? 너무 무거운 주제인가요? 그래요. 미안합니다. 너무 무거웠군요. 자, 그럼 또 다음 거 볼게요. 그럼 이것도 볼까요? The old man takes his dog everywhere. 자, 이 늙은 노인은 take는 가져가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강아지를 가져가다 보면 데려가다는 표현이 낫겠죠? Everywhere, 어디든 데리고 간다. 이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갈 때면 반복적으로 이 개를 데려가는 습관이 있다는 그런 습관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조금 스피디하게 하겠습니다. 반복적인 행동. 그런데 그 다음에 3번은 조금 다릅니다. 자, 볼까요? 자, 이 revolve란 단어는 회전하다는 뜻입니다. revolve. 그러면 the earth, 지구는요, around 뭐뭐 주위를 회전하다는 뜻입니다. 태양 주위를. 자, 회전한다. 지금 회전하고 있을 거예요. 과학을 내가 자세히 모르지만 계속 하고 있죠? 그죠? 너나 무시하니? 너 지금 나보고 비웃었지? 그 어쨌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아까 했던 그 반복을 넣어보세요. 반복.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100만 년 뒤에도, 100만 년 뒤까지 모르겠다. 100만 년 전에도 계속해서 태양 주위를 반복해서 돌았죠. 과거형을 써야 되나 미래형을 써야 되나 현재 진행형을 써야 되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현재형을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다른 게 이거는 우리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건 일종의 과학적인 사실이죠. 과학적인 사실. 습관하고 좀 달라요. 그렇게 이거를 다른 말로 변하지 않는 진리. 바로 이건 과학적 사실. 이런 거. 또 뭐 일반적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 사실 언제든 뭐 10번을 하든 20번을 하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그러한 일들. 또 이게 볼까요? 이거는 좀 다릅니다. There are more than 7 billion people in the world. 7 billion이면 70억이에요. 이 세계에는 7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지금 사실 아닌가요? 그죠? 지금 사실이니까. 그 다음 또 하나. 세 번째는 이거 알면 쉬워요. 시간표. 시간표란 건 여러분들 학교에 시간표 있죠? 또는 기차나 뭐 우리 버스나 보면 항상 시간표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운행이나 학교도 똑같이 그 시간표에 맞춰서 반복적으로 그게 계속 일어나죠.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자, 이렇게 역시 이것도 기본 개념 같습니다. 어떤 행동이 반복적으로 그 회의는요, 12시에 시작한다. 지금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항상 12시 시작했던 뜻이에요. 반복적으로. 우리 스케줄에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서. 또그 배는요, 다음 포트란 단어는 항구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 leave for는요, 어디를 향해 가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항을 향해서 출발 떠난다. 그런데 내일이잖아. 어? 이거 내일이면 사실은 우리가 뭘 써야 되냐면 will leave for를 써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고 미리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왜 현재형 썼습니다? 썼습니까? 사실은 현재형을 쓰면 안 돼요. 미래 시제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내일 한 번만 일어날 일이면 will leave for를 쓰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일종의 시간표에 따라서 스케줄에 따라서 내일 가면 또그 다음 또뭐몇 시가 됐든 항상
그 밀정하게 반복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경우인 경우는 우리가 현재 시제를 씁니다. 영어에서도.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배웠던 기존에 알고 있던 현재 시제라고 했던 건 너무 간단하게 1번만 생각했어요. 현재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나타낼 때. 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문법에서는 현재 시제는 이 반복의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일 때는 언제든지 적용을 시킨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반복적인 행동 또는 변하지 않는 진리, 시간표와 같은 이러한 그러한 내용들을 쓸때 동사는요, 항상 현재 시제였습니다. 항상 현재 시제였습니다. 절대 미래 시제를 쓰거나 과거 시제를 쓰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게 있어요. 아직 적지만 들어보세요. 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사실을, 자, 앞에다 내가 하나 붙이겠습니다. 나는 studied, 네, learned란 말 쓰겠습니다. learn 배우다라는 뜻이니까. 자, 그리고 이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that을 넣을게요.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되느냐? 나는 배웠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것을. 이렇게 문장이 되는데, 우리가 항상 영어에서는 이 문장의 맨 앞에 쓰여있는 이 주어와 이 동사에 쓰인 이 동사가 엄청 중요해요. 왜? 모든 이 문장은 이 동사가 기준이야, 기준. 여기가 지금 보다시피 과거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함께 쓰이는 다른 문장에 들어간 시제도 얘하고 일치를 시켜야 돼요. 원래 룰에는. 여기 동사가 과거면 뒤에는 절대 현재형이나 미래형 쓸 수가 없어요. 과거형을 써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네가 과거형을 쓰든 미래형을 쓰든 진행형을 쓰든 상관없다. 여기는 무조건 현재형을 쓴다라는 바로 그 얘기예요. 왜? 왜? 자, 조금 전에 말했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항상 현재 시제만을 쓴다라는 영어의 룰이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지금 나와 있던 부분이 돼요. 자, 일단 그 내가 이거 우리 이제 그 유아는 저 잠깐 얘기 좀 이거 지금 방송 다 올라가거든요. 선생님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한 130만 명 정도 되지. 하지 말라고 그런 말? 알았어요. 거의 그거를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좋고. 그거 다시 말하고? 알았어요. 그냥 보내드려요. 카톡이랑 이런 걸로 보내드리면 필요한 자료나 늦건 하는 경우로, 오늘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처음 한 거기도 하고 좀 중요하니까 선생님 이거 방송을 각자에게 보내드릴게요. 보고, 그거 듣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 속도는 내가 일부러 늦게 해요. 학생에 맞춰서 하려고. 우리 아이들은 보통, 나랑 오래 한 아이들은 1.2배? 1.5배는 좀 오바더라고. 무슨 랩이야, 랩, 내 말이. 1.2 정도로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으시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것이 내용이고, 사실 오늘 우리 다른 친구들이 다 왔으면, 여기 부분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동사의 과거형 너무 잘 아시죠? 그죠? 너무 잘 알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까지는 하고 가야 될것 같아서, 일단, 영어에서 동사는 동사 원형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형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과거 분사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PP라고 불러요. PP. PP는 자, 아니 굳이 선생님이 영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자, past participle이라는 이 단어의 약자입니다. 이 PP가. 자, 어쨌든 이거를 세 개를 한꺼번에 항상 외워요. 원형, 과거형, 뭐 과거 분사 PP를 세 가지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는 물론 지금 모양이 좀 똑같지만 예를 들면 뭐뭘 쓸까요? 여기 이건 하나 쓸까요? bring이란 단어 뜻이 뭡니까? 뭐뭐를 가져오답니다. 과거형은 brought가 있습니다. 가져왔다. 근데 굳이 세 번째 거를 이거를 배우나? 이건 왜 하지? 물론 어떤 경우는 모양이 같은 경우, 과거형과 모양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전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얘는 뭡니까? 나한테 물어봐요. 그럼,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에 아이들이 틀리는 게 뭐냐면, 아, 선생님, 나 영어 잘해요. 우리 선생님처럼. Bring, 가지고 오다.
brought, 가져왔다. 그럼 이 PP는요? 에이, 진짜. 가져와, 왔었다. 가져왔었었었다. 막 이렇게. 현재형, 과거형, 이건 더 이전의 과거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해. 아, 실진한테 그렇게 하는 아이가 있어요. 승현이는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하겠죠. 누군지 모르죠, 승현이. 다음에 오면 볼 거예요. 승현이 또 오늘 빡 돌아가지고, 와, 또 선생님 나갔고 막 뭐라 한다. 분명히 지금 방송 들으면서 욕할 거예요, 날 보고. 어쨌든, 그런데 이거는, 여기는 과거형이 맞는데요. 여기 뒤에 쓰는 이 PP는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를 나타낸다라는 뜻으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건 왜 같이 공부를 하느냐? 우리가 그 앞으로 배우게 될 그 영어 문법 중에 혹시 이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동태라고 하는 문장, 우리 독해할 때 많이 나오죠? 만드는 방법은 비동사 플러스 PP. 오, 이 PP 요새 많이 들었는데 얘가 얘예요. 그럼 얘는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냐? 아니요. 수동태는 뭐뭐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당하다라는 의미를 쓸 때 쓰거든요. 굉장히 많이 쓰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다음에 배우게 될 have나 또는 has plus pp라고 하는 현재 완료라고 쓴, 오? 여기도 pp가 나오네? 이 pp란 단어가 영어에서 이 동사와 함께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동사하고 같이 세트로 해가지고 외워야 된다 그래서 이걸 세 개를 같이 묶어서 외우는 거지. 현재형, 과거형, 더 이전의 과거형이라는 의미로 이걸 붙여 쓰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과거보다 더 이전을 나타내는 대과거를 나타낼 때도 이 단어를 이용을 하긴 해요. 이걸 이용을 하긴 해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개념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단어랑 좀 확인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원래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단어의 뜻을 가르쳐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 단어 시험을 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일단 나머지 분들이 좀 돌아오셔야지 이거를 우리가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차피 중요한 거라.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설명은 다음 시간으로 좀 미룰게요. 미루고 일단 오늘 여기 부분 이것까지는 지금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 말은 아, 미안해. 숙제는 여기까지 나갈게요. 숙제는 여기까지 나가는데, 욕하지 말고, 나 욕하지 말고. 자,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 앞에 것들 확인해가지고, 이 단어에 대한 과거형하고, 그 다음에 과거 PP, 우리가 아까 말한 과거 완, 아, 저기, 과거 완, 이거. 이거를 공부를 좀 그, 해가지고 오라. 54. 그래서 선생님 이건 내는 거니까,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애들 오게 되면 뒤쪽은 좀 빨리 나갈게요. 빨리 나가.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오케이?